아무도 없는 집.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야, 밥이 너무 크냐? 야, 나 어때 오늘? 오늘 먹을 신나게 돌리고 있는데 시원하지 않아? 선풍기 바람 같고 말이야. 베베암 메라. 쟤는 며칠 전에 절 따라 들어온 처녀 귀신이에요. 자꾸 남자 소개시켜주면 나가겠다는데 귀신 주제에 눈은 또 왜 이렇게 높은지 아주 귀찮습니다. 밥 좀 먹게. 제발 그 역겨운 얼굴 좀 치워. 남소해줄 거지, 그치? 안 그러면 너 못자게 가위 눌러버릴 거야? 아니면 내 몸을 눌러버릴 거야? 알았으니까 당장 꺼져! 학근형 신부님, 스님 다 불러서 강제 성별시켜불러! 그럼 잘 부탁해. 맞습니다. 저는 귀신을 보고 느끼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직접 성불시키거나 할 수는 없죠. 그래서일까 제 어린 시절은 저들 때문에 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유난히 보고 싶네. 이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만나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의 오싹한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우리 미호 그만 울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맨날 내 말 안 믿어주고. 나나나. 응? 엄마랑 같이 놀까? 귀신들은 제가 어딜 가든 저를 놀래키기 바빴죠. 제가 깜짝 놀라 우는 모습이 재밌다나 뭐라나. 하긴 그럴만도 하죠. 자기들을 볼 수 있는 게 신기했을 테니까요. 여기가 내일부터 내가 다닐 학교구나. 이 시간에 애가 있잖아. 안녕. 10. 야. 9. 야, 너 내가 보여? 5. 4. 나랑 놀자. 1. 야, 1. 어디 가?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야. 나도 이제 다 컸다고 학교 잘 다닐 수 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 미호 왔니? 어머, 어머, 웬 금이니? 어머, 개꿀. 미호야, 어서 들어가자. 아, 네. 미호야, 내일이 학교 첫 등교네. 아휴, 우리 미호 어느새 다 켰네. 엄마, 근데 화장실에서 얼굴 없는 귀신이 나한테 학교 가면 큰일 난다고 했어. 미호야, 그런 건 없다고 했지.
혹시나 학교에서 이상한 걸 보더라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또 이상한 걸 볼 것 같다 하면 그냥 눈 꼭 감고 10초만 속으로 새는 거야. 알았지? 엄마랑 약속해. 네, 알았어요. 그래, 착해 우리 딸. 학교는 재밌겠지. 기대된다. 미안해. 내가 너무 들떠서 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딪혀버렸네. 안녕? 괜찮아. 난 요루루라고 해. 아, 그래? 난 담미호라 그래. 너는 몇 반이야? 난 여기 4반이야. 나도 4반인데! 와, 같은 반 친구라니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요루야! 어? 어디가? 여기 옆자리에 앉아. 그럴까? 자, 여러분들 다들 반가워요. 오늘 첫 등교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모두 잘 왔는지 출석 좀 부를게요. 리아 학생. 네! 그리고 현둥 학생. 네! 그리고 단미호. 네! 그리고 요루루. 네! 아니, 요루루 학생이 출석... 뭐지? 선생님이 표정이 왜 저러시지? 그러게, 뭐 이름이 잘못됐나? 자, 다음 그 다음이 준식. 네. 뭐 별일 없나봐. 이름이 제대로 안 적혀 있었나보다, 그치? 그러게.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학교 죽여! 무슨 일 있어? 놀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어머, 뭐 잘됐다 얘. 학교에서는 별일 없고 앉아봐. 오늘 어땠어? 학교에서 별일 없었고 헛것을 봤다던가. 네, 학교엔 귀신이 없나봐요. 오늘 친구도 사귀고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잘됐다. 앞으로도 우리 미호 이렇게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달릴 수 있지? 네, 엄마. 근데 오늘 저녁은 뭐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빨리 밥 먹고 싶은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가스에 된장찌개 올려놓고. 아이고, 맛있게 해줄게. 기다려. 네. 아, 어제 TV 보는데 그거 진짜 재밌었어. 다 니츠 춘 덕분이야. 맞아, 그거 즐겨보는데 요즘 진짜 재밌더라 그거. 제가 하는 말 들었어? 아우, 기분 나빠. 제가 걔야? 소름 돋아. 빨리 나가자. 소름 돋는 기집애. 뭐야 쟤네? 지금 우리 보고 기분 나쁘단 거야? 뭐야? 왜 저래? 됐어. 뭐 저런 애들이야 뻔하지. 우리 둘이 너무 친하니까 질투하는 거야. 저런 애들 무시해. 근데 요루야, 나 사실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말할 거? 뭔데? 미호야 여기 있었구나.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너 찾아. 그래? 요루야, 내가 조금 있다가 얘기해 줄게. 금방 다녀올게. 그래. 가자. 네, 그래서 한번 상담을. 선생님, 아닐 거예요. 우리 애가 분명 친구를 사귀었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호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그래, 미호야 왔구나. 우리 잠깐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해볼까? 어? 뭔데요? 미호야, 있잖아. 그 우리 미호가 사귀었다는 그 친구 혹시 분홍색 머리니? 어?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혹시 이름이 요루루니? 네, 선생님. 우리 반 요루루요. 저랑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미호야, 사실이야? 요루루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야? 네? 왜 그러시는데요? 그 미호야, 그 우리 반에 요루루란 아이는 없단다. 선생님! 아니 그치만 출석부에 이름 부르셨잖아요! 요루루도 대답도 하고! 그 미호야, 일단은 놀라지 말고 잘 들어봐. 요루루는 학교 등교 하루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구야. 그래서 모든 출석부에 요루루의 이름이 아직 남아있어서 없애질 못했던 거고. 네? 그럼 저랑 같이 다닌 친구는...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아닐 거야. 10, 9, 8, 7... 켰네.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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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